잘했었나? 잘했었나? 예! 예! 그럼 뭐 배고프나? 아니요! 수업할까? 네! 예! 이렇게 톱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좀 더 좁은 갭을 사용해야 될 때는 목을 얇게 이렇게 톱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톱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목이 두꺼우면 안 돌아가요. 근데 이 얇은 톱 같은 경우는 톱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전선생입니다. 금일은 리페어 수정하는 톱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톱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에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순서를 현장 가면 잘 안 들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톱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톱에 이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세우고 이때는 톱날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쪽을 뚫어서 톱날의 전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이 톱날이 사용하다 보면 잘 부러지는데 부러지고 나면 사용하거나 혹은 좁은 틈에 사용할 때는 요 목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이 톱날을 요런 걸로 썼을 때는 갭 사이로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고. 자, 그런 현장에 사용할 때 이렇게 톱날을 이렇게 좀 얇게 갈아주셔야, 목을 좀 얇게 갈아주셔야 되는데, 이 얇게 갈아주시는 방법은, 현장 가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에 이 날을 봤을 때, 날을 밑에서 봤을 때, 결이 있으면, 여기 부러졌다고 치고, 처음에 얘를 동그랗게 위에처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똥같이 만들어주고, 반대편에 양쪽을 깎아서 줄여줘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홈을 뚫었던 것처럼, 각도를 줘가지고, 홈을 주고, 양쪽을 갈아가지고, 목을 얇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을 현장 가가지고 좀 보여드릴 거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현장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톱날 같은 경우는 절반을 불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휴대하기 좋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톱날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배관 안에 있는 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 때문에 톱날 전체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는 것도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짧게 잘라 쓰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톱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라인더가 들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방향이나 결이나 이런 거에 따라 잘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수정톱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현장 가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톱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간단하게는 이렇게 톱날에 있는 구멍을 옆으로 제껴서 들어가서 간 겁니다. 이때는 날 방향이 반대편에 있는 게 날 전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톱이 사용하다가 부러지거나 혹은 처음부터 좀 더 좁은 갭을 사용해야 될 때는 목을 얇게 이렇게 톱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두꺼운 톱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이게 목이 두꺼우면 안 돌아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 돌아가죠. 근데 이 얇은 톱 같은 경우는 목이 얇다 보니까 들어가서 톱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긁어낼 때도 훨씬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톱을 뭐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조금 알고 계시고, 이면도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톱날을 전체를 다 쓸 수 있게끔 톱날을 이렇게 길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톱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전체를 다 쓸 수, 톱으로 이렇게 길게도 쓸 수도 있고, 혹은 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종이 테이프나 이런 거 뜯을 때 칼 사용하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좀 휴대용이나 이런 거 좀 편하려고 안을 잘라가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형간이나 이런 거 할 때나 이런 거 때문에 톱 전체에 톱날을 지렛대 원리를 다 사용하려고 길게 쓰는데, 뭐 용도에 따라서 톱을 절반을 잘라갖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이 리페어 수정 톱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just a...